안녕하세요. 저는 푸드테크 기반의 홈카페 스타트업 메디프레소의 대표 김하섭입니다. 이 자리는 이제 제가 뭐 기업 홍보나 IR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메디프레소라는 회사를 제가 이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템을 발견했고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했냐에 대한 창업 스토리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말 간단히 회사 소개드리고, 창업 스토리, 그 다음에 창업하면서 느낀 몇 가지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언제든 제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K그룹의 이제 반도체 회사에 다니다가 딱 4년 근무하고 나와서 백지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창업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자본이나 엄청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고 평소에 제가 관심이 있던 분야였고 그래서 5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기업 가치 한 180억 정도로 인정받아서 이번에 부산은행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적으로 40억까지 투자를 유치해서 시리즈 A까지는 마무리했고요. 내년에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하다 보면 처음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전국 창업 경진대회나 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전국에 300개 농식품 창업팀 중에서 저희가 농식품 아이디어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그때 탔었고요. 그리고 전국에 240개 푸드테크 스타트업 중에서 저희가 코리아 푸드컵에 나가서 저희가 대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대기업 사내벤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뭐 네이버에 간단히 프로필 등록돼 있고요. 저희 아이템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기업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한 권을 광고로 써서 만든 15초짜리 광고인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심을 커피만 내려가셨지. 뭔가 지겹지 않아? 메디프레소. 티까지 제대로. 티. 캡슐러 프레소다. 메디프레소. 예, 저희가 이 광고를 작년 초까지 TV 13개 채널에 약 2,000번 정도 광고를 해서 이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타겟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약 32.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닦을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광고도 보시겠습니다. 여기 살았죠? 네, 그래서 저희 아이템은 이제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처럼 다양한 종류의 차와 한방차를 캡슐에 담았습니다. 현재 57가지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캡슐을 컨텐츠로 보면은 머신은 바로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과 캡슐을 이용해서 홈카페 스타트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약 5년 전에는 이제 뭐 커피는 커피 머신만 이용하고 이랬는데, 현재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홈카페라는 트렌드가 나오게 되면서, 이 기사를 보면은 이제 아래쪽 보시면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고압의 수증기로 차를 추출해 마실 수 있는 티캡슐을 개발한 뭐2030 젊은 세대들에게 차를 전파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혔다라는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하던 일이 생각지도 못하게 트렌드가 돼 가면서 이제 커피뿐만 아니라 차와 한방차를 같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안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한 스토리 간단히 공유를 드리면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약 6년 전이죠. 6년 전에 이제 마트에 갔는데 이제 이렇게 커피 캡슐이라는 거 이때 처음 접했습니다. 한 7년 전쯤에 처음 접했는데, 보니까 되게 신박한 거예요. 머신에 캡슐이 나오면서 엄청 간편하고 빠르고, 거기에 맛도 좋고, 뭐 티백이나 뭐 스틱커피나 뭐 미스커피만 마시던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는데, 보니까 순 커피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느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도 마시고 한방차도 마시는데, 뭐 둥글레 차, 유자차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마시는데 왜 커피만 있지? 라는 의아함을 가졌고요. 그 뒤에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직장인 창업 수업에서 한의사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원액을 추출하는 기술과 이제 한약에서 한약의 원액을 추출하는 이 진한 원액이 내려오는 요 장면이 저는
동일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의 업계에 있지도 않고 커피 업계에 있지도 않은 중간자 역할이고 제3자였는데 제가 봤을 땐 동일한 느낌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한약도 간편하게 캡슐로 다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한약은 건강과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제품과 이런 패키지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보니까 뭐 커피 캡슐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캡슐 많은데 왜 티 캡슐 없지? 의문이 들어 시장 조사해보니까 국내에는 없는데 해외에는 티 캡슐이 굉장히 많은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몸에 좋은 한약과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을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한약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는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약 7년 전쯤에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무 기반이 없잖아요. 저는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전을 했습니다.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KBS 황금의 펜타곤 시즌3라고 이제 우승팀한테 1억을 주는 이제 이때 당시 가장 큰 창업 경진대회였어요. 박명수가 사회를 받고 이제 KBS에서 9회차까지 반영이 된 건데 본선 경쟁률이 약 2,700대 1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00개 팀이 지원했고 이 중에 1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서 회당 3개씩 방영을 하는 이런 경진대회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전을 했고 4명의 팀을 꾸려서 그 결과 2,700대 18을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드메디라는 팀으로 9회차에 방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방영이 됐는데 이제 내부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된 관계로 이제 약차 카페 프랜차이즈라는 이런 개념으로 나갔고요. 그 뒤에 팀은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웠죠. 그러니까 2,800대 18의 경쟁률을 뚫을 정도의 아이템인데 한번 내가 해보자 라고 해서 2016년에 이제 잘 다니던 회사를 뭐 연봉도 좋고 대우도 되게 좋았던 회사를 때려치고 이제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 제 창업 1년 차였어요. 이때는 한약 에스프레소 머신에 초점 맞춰서 개발을 했고요. 이때는 단순하게 한약재, 뭐 감초나 뭐 당귀나 이런 거를 그냥 오쿠 같은 중탕기에 넣으면은 고압에서 마치 그 압력밥솥처럼 고압에서 순식간에 차가 나오는 거를, 한방차가 나오는 거를 연구했고요. 1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약 10개월 동안 머신 CFM 개발을 준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때 왜 실패했냐면 제가 제조업에 너무 기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공정만 파삭했지 제조업 기반의 경력이 없어서 양산의 개념, 금형의 개념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케이스거든요. 물리치료사 분들이 뭔가 이제 건강에 좋은 기계를 만들면 잘 되겠다 해서 도전하시면 대부분 실패하세요. 왜 그러냐면 기계는 제조업인데 물리치료사는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이 제조업에 도전해서 하면은 반드시 양산과 금형이 막히거든요. 저도 똑같았고 그래서 1년 동안 약 1억 원의 자금을 이제 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는 게 그때 처음 구상했던 이제 모델이고요. 시제품만 나왔고 여기 이제 이 커피 포터 필터 부분에 한약재를 이렇게 좀 놓으면은 다른 한약재 놓으면은 고압으로 나오는 머신이었는데 추출이 안 됐어요. 물과 열과 압력이 발생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창업 1년 차 때 기계에 집중해서 실패를 했고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 내가 너무 전문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준비를 해서 2년 차 때 2017년에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이 한약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니고 한방 티 캡슐 추출 머신으로 변경해서 기존의 캡슐을 활용해서 편하게 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캡슐만 놓으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8천만 원을 자금을 투입했고요. 이 두 번째 도전인데 이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두 번째 2년 차 때 구상했던 머신이고요. 이거는 추출 되게 잘 돼요. 작동도 되게 잘 되고 열도 잘 나고요. 압력도 누수가 안 생기고 물도 잘 추출이 돼요. 근데 이 머신을 양산하기까지 약 3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고요. 그 자금 문제로 두 번째 실패를 했습니다. 2016년에 저희 재무제표 보시면 매출이 0입니다. 돈 한 푼도 못 벌었고요. 제조업의 특징은 이제 기계가 완성이 되고 출시하기 전까지 매출이 0입니다. 그 IT업은 앱스토어에 올리더라도 매출이 1,000원, 2,000원 발생이 되죠. 근데 제조업은 매출이 0입니다. 양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리고 2017년 재무제표 보시면 96만 원.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방티 캡슐을 만들어서 발로 뛰고 박람회에서 팔았던 금액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년 동안 매출이 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하반기에 이제 피봇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너무 머신에 집중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머신은 굉장히 오랜 시간과 자금과 이게 들었기 때문에 머신은 무조건 하되 이제 당장 돈을 벌자. 결국 중요한 건 돈이다라고 해서 머신은 외주로 줬고요. 이제 와디즈 펀딩이나 이런 것 통해서 다양하게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는 컨텐츠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머신은 빠르게 이제 수급을 하고 컨텐츠인 캡슐에 집중해서 이제 캡슐을 만들자. 그래서 생산시설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해서 제조원가도 절감하고 개발 일정도 75% 단축을 시켰고 티캡슐도 계속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는 게 2017년인데 왼쪽 위는 저희가 개발하는 머신인데 홍보용으로 했고요. 오른쪽 위에 머신을 양산을 해서 이제 전국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5천대, 6천대, 7천대 팔면서 자금을 확보했고 이 자금으로 아래 한방 티캡슐을 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왼쪽에 보시던 것처럼 홍삼 티캡슐 한 종만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업계 최초, 국내 최초로 홍삼 티캡슐을 네스프레소 호환으로 출시해서 팔았고 그 뒤에는 이제 12가지 한방 티캡슐을 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 좋은 연잎 베이스의 블렌딕타 저스트 슬림, 그 다음에 우울자증에 좋은 연자육이 들어간 폴링인 러브, 뭐, 그 다음에 숙취해소에 좋은 이제 칡이 들어간 모닝스카이, 티캡슐 등 12종을 개발해서 시장에 빠르게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판매 지표도 있고 아이템도 유니크하고 이때 당시 국내 최초였거든요. 한방 티캡슐을 출시하고 여기에 맞는 브랜드 티캡슐을 출시한 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경험한 끝에 2018년에 대기업으로부터 최초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도 떨어지고 이제 하루하루 연명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가 대기업으로부터 5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하고 그 뒤에 그 다음 연도에 프리 A에 약 12억 원, 총 17억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을 투입해서 공장도 짓고 직원도 뽑고 그 다음에 언론에도 많이 알리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타이밍에 유통판로로 많이 개척했습니다. 마켓컬리 나가서 4차 완판이 됐고 그 다음에 투자사의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최초 투자를 유치한 후에 이제 마켓컬리의 입점에서 이게 4차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MD분이 매일 연락이 왔어요. 빨리 그 납품해 달라고 추가로 그 인기가 너무 좋다고. 이래서 아 우리 아이템이 되는구나. 이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 현재는 이제 이 홈카페라는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거든요. 홈카페는 커피뿐만 아니라 차와 한방차를 같이 소비하는 패턴이고 그 중심에는 머신과 캡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30억의 자금을 투입해서 국내 체제 규모의 티캡슐 생산 공장을 준공했고요. 월 1200만 개의 캡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매출 구조로는 약 월 70억 정도 생산을 할 수가 있고 풀무원, 웰스, SPC, 아모레 등 다양한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고 항공과 백종원을 통한 스타 마케팅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의 그 티캡슐 제품군 58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OEM, 그 다음에 1부는 뭐 납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업계 최초의 투노즐 머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누적 40억의 투자를 유치해서 시리즈 A까지 완료했고요. 중요한 정부 지원, 창업 지원금인 TIPS 저희가 선정이 됐고 퍼스트 펭귄, 그 다음에 정부 R&D 사업 스타트업 네스트 등 다양한 이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 30명 정도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게 저희 상품군이고요. 컨텐츠에 해당하는 캡슐, 플랫폼에 해당하는 머신, 솔루션에 해당하는 이제 그 어플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를 230평 정도 공간에 물류창고까지 같이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57종의 티캡슐, 현재까지 약 500만 캡슐을 판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티톡소 3종까지 개발을 했고 이제 저희 오프라인의 백화점에 저희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NC백화점, 구로점이나 롯데 일산점 등 다양하게 매장을 늘려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다 내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앞단에 해당하는 좋은 제품 만드는 것, 연구개발 생산팀이 있고요. 약 13명에서 14명 정도. 그 다음에 뒷단에 좋은 제품을 잘 파는 것.
영어 마케팅 팀이 1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경영 및 관련 인원이 5명 있어서 현재 총 32명의 직원들이 이제 메디프레소라는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히 그 창업 스토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사업하면서 느낀 몇 가지만 이제 공유 드리고 마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직원이 한 명, 뭐 아니면 없을 때는 이제 창업가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죠. 근데 직원이 갖춰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면 창업가는 이제 세 가지 역할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3R인데 첫 번째가 IR. 이거는 이제 투자금을 모으는 건데 저는 모든 자금을 유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창업자는 모든 종류의 자금,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투자금, 융자금, 뭐 그다음에 크라우드펀딩, 뭐 투자형, 뭐 증권형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 것, 이게 첫 번째 역할이고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HR, 좋은 사람을 팀에 합류시키는 거죠. 좋은 사람을 팀에 합류시켜서 적응시키는 거를 HRM, 그다음에 이 인원이 이제 성과를 내고 더 많은 퍼포먼스 낼 수 있게 하는 게 HRD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고 정착시키고 성과를 내는 것, 그게 HR이고요. 그 다음이 PR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홍보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홍보의 목적도 있거든요. 기업을 홍보하고 이제 뭐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이런 PR, 이 IR과 HR, PR이 대표의 가장 중요한, 창업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창업 초기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랬는데, 이제 뭐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뭐 빠르게 6개월 안에 모여서 1년 안에 모여서 화려하게 엑시트 할 거야. 그래서 3년 안에 크게 성공해서 큰 돈 벌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창업을 해보니까 모든 게 제가 생각한 돈과 시간의 2배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업자인 제가 이제 결정권이 없고 다 버퍼링 타임, 딜레이 타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로 초반에 매출을 올리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요. 다양한 자금을 유치해야지 제품과 서비스가 갖춰지고 이때서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된다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인데 이때 친해진 100명의 대표님들을 보면은 이제 100명의 기업 중에 지금 4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졸업한 이후에 100개 중에 70개는 뭐 하는지 몰라요. 연락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어졌고 다른 일 하고 계시고요. 다른 데 이직하거나 취업하거나 뭐 재취업하거나 재창업하거나. 그리고 100개 중에 약 10개 대표님 정도가 인터넷에 검색이 되고요. 좀 뭐 연명, 그러니까 숨 정도 붙어있을 정도고, 그 다음에 100개 중에 5개 팀이 대박이 나요. 그래서 막 빠르게 성장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청년창업사관학교 제 선배님 중에 첫 번째가 토스 대표님, 그 다음 두 번째가 야놀자 대표님. 이게 이제 100개 중에 5개 회사에 드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실제로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 충분히 버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시기와 시장이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버티고 끈질기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업 쪽이 대부분 케이스, 그래서 이제 최소 2배 이상이 소요돼서 굉장히 많은 정부의 지원금과 정책 자금이 있어요. 이거를 많이 끌어들이시기를 바라고요. 정부에서 이제 창업 지원금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지원금, 수출 지원금, 분야 특화 지원금, 4차 산업혁명 이런 지원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내가 안 받으면 남이 받습니다. 남이 받을 거면 차라리 제가 받는 게 낫죠.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유치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업종만 다를 뿐이지 모든 건 제품과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품과 서비스 둘 다 하고 있는데 모든 류의 창업 아이템을 보면 다 제품 아니면 서비스입니다. 이 제품 아니면 서비스가 식품, 제조업, 뭐 IT업 등 업에 따라서 특징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산까지 너무 힘들고 큰 자본이 들지만 막상 양산에 성공하면은 전 세계의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셀링이 가능합니다. 근데 반면에 IT업은 당장 어플을 업데이트 시키면은 돈은 벌 수 있지만 이게 뭐 해외로 뻗어나간다던가 뭐 크게 스케일업하기에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유사 아이템이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식품업은 빠르게 돈은 벌 수 있지만 위생이라는 이제 리스크가 있고요. 전 세계에 수출하려면 인증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의 특징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빨리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요. 시행착오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실패다라면 실패고 내가 시행착오다면 시행착오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빨리 경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실패라는 개념은 없고 그냥
최저의 비용과 시간으로 실패를 반복해서 시행착오 했다. 그래서 나는 크게 성공할 거다. 이런 대표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적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창업 아이템, 돈, 사람. 제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아이템 계속 피벗하고요.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사람 좋은 사람 들어오다가 떠나가고요. 또 계속 떠나가요. 근데 또 계속 와요. 그래서 이게 사람인 것 같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자의 멘탈이라고 봅니다. 그냥 내가 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끝까지 갈 거야 라는 멘탈.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자인 나 자신이 계속 믿음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발씩 나아가는 게 가장 창업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그 준비한 거는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